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칠판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것이고요. 저 프로그램이 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보드 기능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MS 쪽에서는 스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공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써요. 뭐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플레이스토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상황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그 호환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화이트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라고 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또 화이트보드들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앱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설치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설치 화면이 나오고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행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작업창에서 아래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누르시고 난 뒤에 이쪽이죠. 네, 이쪽 오른쪽을 누르시고 난 뒤에 이 윈도우즈 잉크 작업 영어 단추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등록해 놓으시면은 저와 같이 여기에 아래 요런 식으로 등록이 또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도요, 여기서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펜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부드럽죠. 예,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 마우스로 하면은 이제 글씨가 좀잘안 써주죠. 그래서 마우스, 펜 마우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저와 같이 이제 전자칠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아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들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또 형광색까지 있죠. 형광색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거를 굵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거 설정을 하고 싶다면은 이거를 두 번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굵기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뭐 기본적인 색깔들이 좀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색깔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개죠. 지우개는 이렇게 작은 것들 하다가 계속 하면은 이게 굵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더 좋은 기능은 뭐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수동 입력 완료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펜을 이용할 때는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리셔서 그림, 이미지 추가도 할수 있고 메모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메모만 이제 추가를 누르시면은 하나가 이렇게 메모가 중간에 이렇게 떠요. 이걸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 마우스 가운데를 하셔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더 많은 공간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현재 보면 약한 40, 50% 정도 이게 축소가 된 것이고요. 실제 크기는 약100% 정도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이렇게 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메모를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사진 기능이 좋은데, 한번 여기를 제 거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를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복사를 누르시고 난 뒤에 여기를 추가를 할 필요 없이요. 그냥 Ctrl V, 우리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전자칠판으로 하시면요, 요거를 손가락으로 그 다음 펜으로 마음껏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살짝 이렇게 옮기시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각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여기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는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자칠판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지사항 우리 카페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마음껏 이 위에다가 뭐 다른 사진 같은 거를 올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사진 우리가 네이버를 한번 붙인다고 합시다. 그래서 네이버를 이렇게 붙이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요거를 또 다시 카피를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 가지고 놓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올가미로, 예, 올가미 있거든요. 여기요. 예, 요것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올가미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요거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펜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요 펜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그림 위에다가 또 펜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기능들은 여기 같은 경우에 실행 취소하는 기능이고요. 네, 실행 취소를 좀 해주시면은 그 전 걸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우리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메뉴를 플러스를 하면 이제 삽입 메뉴가 있거든요. 그 삽입 메뉴를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제 빙 이미지, 요거는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에다가 저희가 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봄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요. 검색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또 이미지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검색한 결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PDF,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PDF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서 PDF 파일 뭐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적인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기술 문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아래쪽에 좀 내려본 건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PDF 파일을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한 장씩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PDF 파일들을 스크롤해서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보다는 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얘를 선택을 하면은 PDF 파일이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대를 하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은 전혀 깨짐 없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네, 이렇게 쭉요. 그다음 얘를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컨트롤을 누르지 않으셔도 되네요. 휠 가운데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요 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강의를 할 때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온라인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메모를 하죠. 우리가 메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교시 메모 뭐 해가지고 뚜뚜뚜뚝 메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클릭했죠. 이쪽에 보시면은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그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PNG 파일이나 아니면은 SVG 파일 고화질 이미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를 했던 거, 수업 시간에 메모를 했던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바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만약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캠퍼스 지우기를 하시면은 전체가 지워집니다. 네, 한번 지워볼까요? 전체가 이렇게 지워지죠. 근데 이제 저장을 해주신 것이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 Z를 다시 누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단축키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기 왼쪽에 있죠. 내 화이트보드 이쪽으로 가시면은 자동으로 지금 현재 편집되고 있는 사항들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요. 네.
그래서 새 화이트보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사용할 수가 있죠. 처음에 사용할 때 뭔가 이렇게 로그인 화면, 이게 로그인 화면이에요. MS 쪽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 놓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친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나 그런 것을 이제 초대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기능이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같이 작업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메뉴가 나중에 한번 찾으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배경 서식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경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 정사각형, 그 다음에 그래프, 하이브리드, 다이아몬드, 삼각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배경 화면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쁘죠? 메모장 같이 보이죠? 이거는요. 예, 메모장 같이 이렇게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거 삽입 메뉴를 했는데 여기에서 서식 메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정해진 이게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식들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이 서식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회의록 같은 것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식 파일을 눌러주시면은 브레인스토밍과 칸반, 그 다음에 뭐 되돌아보기, 뭐 이렇게 효과적인 모임, 이런 서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것만 보면 이제 모르겠죠, 잘. 예, 모르겠기 때문에 요걸 이제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오늘 이렇게 목적, 우리 회의의 목적, 뭐 회의의 목적이죠. 목적 뭐뭐뭐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서식으로 관련자는 회의에 참여했던 분들 아니면 관련 협업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제목 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식들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여러분들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회의를 할 때 이 화이트보드를 켜놓고 이렇게 서식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뭐 기능들을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한번 해보시면은 감이 올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들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을지.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온라인 강의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 펜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특히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할 때는 이걸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온라인 강의,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는 분 중에서 1인 강사나 아니면 나중에 온라인 강의로 강사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은 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화이트보드, 예, 적극적으로 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